진짜. 너 민증 까봐. 너 신분 아니고. 너 린 자우밍 아니야? 어? 진짜. 린 자우밍? 신 자우밍. 어, 너 여권 색깔 뭐야? 무슨 색깔이야? 안 되겠다.
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나의 사랑. 머리 만지지 말아야겠다. 나의 사랑 수유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을래. 고마워 자기야. 자기 먼저 먹어야지. 고생했는데. 대파김치 먹어보자 이거나. 잡내가 하나도 안 나. 진짜 엄청 맛있다. 오빠 우리 라면도 끓일까? 라면이다 라면. 그러니까. 응? 딱 라면 생각한다. 물 올릴까? 고맙지. 수유머니가 또 막걸리 생각난다. 또? 아니야 생각만 난다고. 대파김치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아, 나는 수육이 너무 좋아. 수육은 일주일에 두 번씩 먹었으면 좋겠어. 잡내가 안 나. 그래. 딱이다. 어제는 화 절일 때 좀 매웠잖아. 막 엄청 맵더라. 하나도 안 매워. 밥도 되게 맛있다. 상인 거 남겨놨지? 응. 나 다 먹을 수가 없어. 그럼 밥 좀만 더 줘. 응, 가져가. 라면 먹어야 되니까 적당히 먹어.
아침부터 수육해준 사람 어디냐? 나밖에 없지. 돈 열심히 벌게. 야, 수육이 제일 좋아. 수육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. 어느 순간 확 좋아하게 됐어. 물 끓나? 와, 수육에 라면에 대파김치. 오늘 완전 잔치다잉. 응? 난 이게 최고의 내 생일 잔치야. 와. 이거지. 잘 나. 한번 잘 먹게요. 두 개 있어. 오, 이제 챙겨주는 센스. 왜? 잘해주면 이상해? 아니, 좀 겁이 나. 하던 대로 하세요. 나 오늘 완전 몸보신하네. 수육 라면? 아, 오늘까지는 칼로리 많이 섭취하고. 아, 다이어트가 안 돼.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, 뭐든지. 도저히 다이어트가 안 돼. 내일부터 다이어트는. 아, 스트레스 받고 먹을 때 먹자. 아유. 자기 살 많이 빠졌잖아. 나? 많이 안 빠졌어. 많이 빠졌구만. 1kg? 1kg 빠졌나? 사실 몸무게 안 잡았어 나는. 사람들이 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나 몸무게는 그대로야. 근데 겉모습은 빠졌대요. 뭐 빠졌다고? 오빠 더 쪘잖아. 아, 겉모습은 빠져 보인다고. 그게 무슨 말이지? 그러니까 요즘 저녁마다 밥 안 먹고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잖아. 그것 때문에 그런지. 근데 종아리가 그렇게 얇아지냐? 어우, 미치겠다. 나이 드니까 그래. 아니, 배만 조금 플루트 나오고 이런 데는 다 얇아지고. 나이 드니까 체형이 그렇게 되는 거지. 그런가? 그래도 운동을 더 해야 돼. 근력 운동을. 이거 먹고 좀 근력 운동 좀 해야겠어. 배부르기 시작했어. 나도.
두 개가 금방 없어지네. 우린 딱 두 개다. 와. 맛있으면 0칼로리. 아. 맛있게 하나 줘? 응? 아, 너무 바로 그럼 당이 올라갈 것 같은데. 하나 먹어볼까? 먹을래? 응.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나왔어. 뭐? 포춘 쿠키처럼. 듣고? 열심히 해. 나 여기 뒤에 티코가 써져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해. 열심히 해야죠. 이렇게 맛있게 응. 수육에다가 그러니까 대파김치 라면까지 최고야. 열심히 할게. 누가 뭐 광고주 하겠다. 광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발. 맨날 우리 돈 주고 맨날 사 먹으니까. 아 이거 식비가 어마어마해. 어 식비가 장난 아니야. 물가도 더 오르는데. 허리도 졸라 매야지.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다른 거 좀 아끼자고. 어차피 맛있는 거 먹고 다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. 아 너무 배부르다. 맛있게 잘 먹었어 자기야. 그러니까. 너무 최고. 이제 또 후루룩 했네. 다음에는 겉절이에 수육. 왜 이렇게 수육을 먹으려고? 왜 이렇게 고기를 좋아해? 요즘 단백질이 아... 부족해. 또 수육이야? 그건 다다다음 영상 때. 또 수육을 해? 또 수육이야. 와 겉절이에 수육. 막걸리 한 잔? 아 완전 할아버지 입맛이네.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골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. 수육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수육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. 어느 순간 수육을 좋아해. 진짜 대한민국의 국룰이다. 와. 국룰? 국룰. 국룰 이게 내가 룰자가 이 현사람 발음이. 하긴 나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전화 통화했을 때 나 외국 노동자인 줄 알았어. 나? 약간 어눌하면서. 어눌해가지고. 맞아. 아 생긴 게 나도 한국인처럼 안 생겼어. 또 내가 봐도. 아니 왜냐면은... 한국인 같이 생겼는데 오빠가 말투가 좀 어눌해. 아 그때 우리 그 태국 가고 베트남 가도 정말 먹힌다니까. 그 고향이 잘못 선택됐어. 거기다가 내 고수를 또 되게 잘 먹잖아. 어머 내 고향 온 것 같아. 고수를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야. 너 씨 민증 까봐. 너 신종 아니지? 너 린 자오밍 아니야? 린 자오. 어? 신자오. 린 자오밍. 신 자오밍. 어 너 여권 색깔 뭐야? 무슨 색깔이야? 안 되겠다. 아, 놀라셨어요? 진짜 고객님.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진짜 어미나 불러주세요. 이상하다 했어 내가. 이 결혼은 무효야. 왜 무효야? 이 결혼은 무효야. 아 너무한 거 아니니? 형이 내 거야. 내 거야.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가. 돌아가. 갈 데도 없다. 아유 잘 먹었어 자기야. 아유 배부르다.